look at the way I managed to stack it up and then 안녕하세요. 배운기의 도둑질 래핑 경력 20년 정품 제품만을 사용하는 택넥카스키입니다. 오늘 차량 입고된 차량 지금 막 입고되셨어요. 여기 차주님 오늘 또 당일 시공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부터 작업이 들어가면은 아마 8시에서 9시 정도 완료될 것이고요. 요 차량 특이사항들이 있는데 시흥모 업체에서 중국산으로 시공한 것 같으세요. 중국산으로. 근데 시흥모 업체에서 명확하게 프랑스 제품이라고 말씀하고서 거짓말로 중국산을 시공하고서 프랑스 제품이라고 하고서 속여서 약 100만원 중반대에 시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요. 프랑스 제품은 제가 프랑스에 아는 제품이라고는 프랑스의 헥시스라고 있는데 걔들 제품이 필름값이 상당합니다요. 근데 이게 이 100만원 중반대에 할 수 있는 프랑스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튼간에 프랑스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시공을 했어요. 우선은 고객을 우선 기본적으로 속이고 하셨어요. 이거 범죄거든요, 이건. 우선 그리고 필름 시공된 상태 왜 이분이 그래도 100만원 중반대든 100만원이든 뭐 90만원이든 70만원이든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면 지금 중국산 제품 2개월 만에 단 2개월 만에 이거를 제거해 달라고 하시고 제거비 별도로 또 내시고 당일 시공하면서 또 추가 요금까지 내시면서 이 제품을 지금 갈아엎는지 지금 이 필름 상태 좀 우선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막 입고돼 가지고 저희가 필름 제거하고 미국 택넵사의 무광 레드 크롬 SMD 1호라는 제품으로 이제 시공하면 저희도 한 8시, 9시, 뭐 늦으면 10시까지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차량 한 대 작업하는데 8시간 정도 완료하는데 이제 더군다나 요 차량은 또 필름 제거까지 해야 돼서 그냥 저희는 지금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필름 또 제거하면서 뭔가 또 큰 문제가 발생할까봐 좀 많이 걱정되는 지금 타입이시고요. 그런 상태이시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우선은 이분들은 아예 그 탈거, 그러니까 차량을 탈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으세요. 지금 전혀 손을 안 댄 부분입니다. 이거 중국산 필름이 시공 우선 기본적으로 시공 능력이 아예 우선 없으신 분들일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하면 이 정도까지? 아니 저희도 분명히 뭐 AS가 안 발생한 뭐 100% 뭐 AS 절대 안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이건 지금 본넷의 안쪽인데. 이거는 래핑 교육 받자마자 창업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래핑 교육 받으셨다고 하셔도 기본적으로 좀 샵 그 오래된 사장님들 밑에서 최소 2, 3년에서 3, 4년은 거기서 또 일을 배우시면서 나머지 부분을 마스터해서 창업하시는 게 보다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건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부분들 하나도 없고 우선 이제 필름 제거가 또 문제인데 이게 제거하면서 또 어떤 것들이 좀 발생하지만 다행히 암만 중국산이라고 해도 뭐 2개월 만에 이게 우선은 이런 데를 보시면 이거는 그러니까 차량의 탈부착 능력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야 이거 돈 많이 받아 이거 중국산 제품을 100만 원 중반대를 받았다는 건 정말 많이 받으신 건데 지금 중국산들 뭐 알고서 여기는 전혀 탈거가 안 돼서 그냥 막아버렸습니다요. 막아버렸고 여기는 뭐 다 잘라가지고 저희도 부분 이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오버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보이는 선상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런 방식들이 사실 오래된 사장님들은 자기만의 이제 이 작업 노하우들이나 작업의 기준들이 있어요. 저 또한 이제 조금 오래돼서 작업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전체가 뭐 이건 그냥 아예 덮어버렸고요. 뭐 중국산의 한계일 수도 있으세요. 뭐 문제가 지금 안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본넷, 범퍼, 이걸 어떻게 그나마 지금 보시니까 요거 그릴은 여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 그릴은 에이버리 블랙 유광이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품 제품상 그나마 이것도 잘한 건 아닌데요. 이것도 잘한 아, 요거는 그 걸레로 저희가 닦아서 필름 상태를 보려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나마 정품 필름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요. 낫습니다. 실력이 아예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서 야 이게 뭐 야 이건 아주 좀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우선 중요한 거는 중국산 제품을 프랑스 제품이라고 우선 속이고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말해서 이거 범죄세요. 범죄. 어디 하나 정상적으로 시공된 데가 없습니다요. 예. 어디 한 군데 지금 정상적인 자 이제 또 휀다 본넷 지금 보여드린 데가 양쪽 휀다 본넷 범퍼 그리고 지금 문자 아 이 문자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들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이건 진짜로 아예 딱 교육 받으시고 바로 이거 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교육 받으시고 바로 나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필름을 속이면 어떡하죠? 아 그냥 중국산이라고 해도 될 것을 중국산이 아닌 제품을 프랑스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 뭐 제가 그래서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로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오래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산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서 블로그 자체도 포스팅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한번 이거 보이시면 야 이건 시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보이시면 전혀 아예 지금 탈거 능력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작업하 어떻게 이게 마감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조금 뭐 하실 뭐 7, 8년, 뭐 9년, 10년 차 분들이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요? 자기들만의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작업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랜 노하우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뭐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단 한 군데도 더군다나 또 이게 중국산 제품이라는 거죠. 예, 우선은 지금 현재 2개월 된 중국산 제품이고요. 다행히 2개월 됐는데 지금 이게 화면상으로는 이게 먼지나 그런 거고 지금 점사는 안 남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한 계절이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4계절이 돼 있으니까 3, 40이 하면 3개월을 넘기거나 이 계절이 바뀌면 이거는 지금 이 심각한 상태를 그나마 이 점착이라 저희 점착 나오면 제거비만 150만원, 200만원 받습니다. 이거. 그리고 도장은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요. 다시 복구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재도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거 문 좀 잠깐 열을게요. 네. 예,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 한 군데 어느 단 한 군데라도 이상이 없는 부분이 없으세요. 지금 여기 차주분님은 이제 칼빵 얘기까지 나오셨어요. 이제 칼집이 다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하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필름 제거하고, 아, 이제 필름 제거해주세요. 필름 전체적으로 제거하고,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칼집이 난 부분. 저희가 어디 업체라고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 차주님께서 뭐 시흥 어디에서 했다고 프랑스 제품이라고 말을 듣고 했다. 그런데 프랑스 제품이 이런 게 있나요? 장담하건대 프랑스 제품 이런 제품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가장 유명한 제품이 프랑스의 핵시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요. 네. 저희 이제 요거 필름 다 제거한 후에 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이상 있는 부분은 차주님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돼서 그거 전달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말해야 되는데 왜 중국산을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하지? 이거 예. 나중에 이거 다 제거가 된다면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 또 자세하게 또 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운기 도둑질 랩핑 경력 20년 정품 제품만을 사용하는 특례카스키입니다. 오전에 저희 그 이 중국산 필름 제거하고 지금 이제 청소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고요. 이 아무래도 이제 이 도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 범퍼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 도장 뜯어진 부분이 좀 많이 심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이제 판금 작업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완료될 것 같진 않고 내일 오전에 완료될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제 범퍼를 이제 사실 랩핑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제도장 들어간 부분에 필름을 벗겼을 때 도장이 떨어지면 사실 도장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도장을 한다고 한들 추후에 이 필름을 또 제거했을 때 또 도장이 떨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게 약간의 복불복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이걸 경험해 보니 아무리 잘하는 센터에서 하든 뭐 이 제교의 센터에서 하든 바깥에 일급 보험사에서 하든 이게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좀 복불복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리 뭐 잘하고 뭐 열처리하고 뭐 한 달 있다 도색을 한 후에 한 달 있다가 다시 랩핑을 올리든 추후에 랩핑을 제거할 때 분명히 떨어질 가망성을 갖고 있고 차진님한테도 도색까지 하신다는 거 어차피 추후에 또 랩핑을 제거할지 모르시니 황금제 한 번만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수입차다 보니까 아무리 도장을 싸게 한다고 해도 뭐 범퍼 하나 도색하시면 뭐 센터 들어가시면 8-90만원, 100만원까지 나오실 거고 그리고 또 일반 뭐 1급 공업사를 간다고 해도 4-50만원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판금만 하도록 권유해서 지금 이 뒷범퍼 쪽에 도장이 좀 심하게 뜯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판금 작업을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4시 10분인데 6시 안에 이 본체는 다 완료가 되실 거예요. 다 완료가.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만 하고 아니면 거의 완료가 된 후에 요거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길게 6시 안에 이 본체 작업은 다 끝나 완료되는 걸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두 달 전에 그 시흥한 업체에서 프랑스 제품이라는 그 거짓말을 한 업체에서 이 중국산 필름을 사용하셨고 어디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그거에서 뭐 노출하기는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물어보진 않았고요. 우선 필름 제거는 2개월밖에 안 돼서 우선 점착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또 본드가 또 나왔습니다. 군데 그렇게 작업을 엉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도 본드라는 거를 좀 사용했다는 게 야, 이게 어디까지 작업을 아예 그냥 정말 아예 전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 좀 보여드릴 건데요. 군데군데 도장이 벗겨짐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도장을 봤을 때는 재도장을 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으세요. 네. 이게 그 안쪽 이게 중국산 필름을 사용해서 이런 상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저희가 이거는 뭐든지 다 이걸 판금 작업을 보내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차주분한테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갈아드릴 수 있을 정도만 빼빠져 저희는 이제 판금 전문가는 아닙니다. 판금 전문가 아니어서 저희가 갈아드릴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판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약간의 티는 날 수 있다. 이걸 뭐 추가 요금을 받고 그렇게 해드리는 건 아니시고요. 저희도 아주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갈아서 작업을 해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또 보시면은 그렇게 작업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해놓고 또 거기다가 본드까지 말아놨어요. 이게 본드 자국입니다. 본드 자국. 예. 본드 자국이시고요. 정말 이분 같은 경우 지금 2개월 전에 100만원 중반대, 150만원대를 하셨다가 이제 아주 절실하게 느끼셨대요. 아무리 싸도 중국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주 요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절실하게. 그래서 지금 아까 중국산 필름 뭐 퀄리티도 그거는 뭐 말도 안 될 정도고 필름의 퀄리티 또한 없으세요. 지금 그리고 또 시공할 필름이 미국 택랩사의 SMT 15라는 제품인데 필름의 두께는 120 마이크론이시고 필름의 내구성은 2년에 3년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같은 빨간색 계열에 그 어디 정품 제조사도 얘네들만큼 같은 퀄리티를 갖춘 제품들은 없으세요.
두께도 마찬가지지만, 택랩은 또 더군다나 3중 코팅이세요. 점착, 컬러츠, 그리고 이제 무광 같은 경우는 무광 투명감이 한 겹이 더 올라간 상태에서 이 필름이 제조가 돼서 아무래도 이 스톤칩이나 그런 내구성이 훨씬 강합니다. 나중에 정말 제가 자신하는 건 2년 후나 3년 후에 필름을 뜯었을 때 아무래도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택랩사의 제품입니다. 왜 두께 자체가, 필름의 두께 자체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 필름이나 뭐 선팅도 마찬가지지만 자외선에 얼마나 노출되냐에 따라서 그게 점착이 남고 안 남고의 걸 판가름 나는데, 이 중국산은 빼고요. 중국산은 걔네는 단지 몇 개월 만에 이 뭐 지금 보셨다시피 작업을 정말 아예 못하는 사람한테 한 것도 있지만 중국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그런 이 불분명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 계절이 지나서 난리가 날지 뭐 두 계절이 지나서 난리가 날지, 예,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고요.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정품으로 가셨으면은 사실상 돈 100만 원이라도 아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해놓고도 너무 퀄리티가 없으니까 타고 다니는 동안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아예 애초에 사실 뭐 그냥 3M이나 뭐 에이버리 뭐 미국 택랩사 하셨으면은 그나마 덜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 제품들 중에 정품 제품 중에서 가장 필름이 두껍고 가장 컬러의 느낌이 가장 높은 제품을 택랩 제품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뭐 심하게 사고가 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예 충분히 오랫동안 타실 것 같으세요. 사실 이런 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시거든요. 정품 제품 사용 안 하고서 이 불분명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꼴을 나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시공업체 쪽으로 이 차주분이 찾아가실, 근데 이건 분명히 그 불법이요. 정품 제품이 어디 제품인지 거짓말을 한 거는 어디 시공사에서도 이거는 이건 법으로 걸립니다.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뭐 사고만 나면은 뭐 중국산으로 시공해놓고 택랩 제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택랩이 사실 아직까지 가장 필름의 가격도 비싸지만 작업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보상을 목적으로 택랩 제품으로 거짓말하는 업체들 꽤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도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요. 왜 사고만은 다 택랩 제품이냐고. 그래서 보험사분들 요즘에 그 저희 쪽으로 전화 와서 어디 물건 나갔고 물건 확인해 줄 수 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절대 속이면 안 되시고요. 예전에는 한 손님이 택랩 제품으로 시공을 맡기셨는데 다른 필름으로 해서 경찰에 고소까지 한 사건들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냥 중국산 시공한다고 하시면 그냥 떳떳하게 중국산 하시고 시공하고 그냥 싼 가격에 하시면 되는데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요 차량 이제 시공 지금 바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예, 미국 택랩사의 세틴 세라믹 크롬, 예, 무광 크롬이시고요. 예, 코드 번호는 SMT-1호라는 제품이시고요. 예, 필름의 내구성은 2년에서 3년이시고요. 관리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몸칭이 있으신가요? 필름의 두께는 120 마이크론이시고요. 지금부터 저희 6시에 이 본체 작업은 완료되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배운 게 도둑질, 랩핑 경력 20년, 정품 제품만을 사용하는 택랩 가스킨입니다. 어제 그 12시 정도, 화요일 날 12시 정도에 이 차량은 입고된 차량이고, 원래는 어저께 출고되는 차량이셨어요. 당일 출고를 그 약속하고서 차가 입고됐었는데, 이제 중국산 제품으로 이제 시공이 돼 있으셨었고 이제 아무튼 이제 마감 부분들이라든가 필름에 좀 이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름을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이 청소를 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필름 제거하는 중에 이제 아무래도 재도장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재도장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장이 좀 심하게 뜯겨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도장을 쉽게 뜯겨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판금을 진행하지, 그러니까 판금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는, 래핑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데 무리수가 생겨서, 우선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판금 문제로 인해서 오늘 차가 출고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제, 아까 저희도 이제 작업은 오전 10시 정도에 완료가 돼서, 이제 열 처리 후에 이제 차를 출고하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시간 촬영하고 차량을 출고하려고 해요. 뭐, 이 차량은 아시다시피, 좀 이제 래핑 자체에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중국산 제품이죠. 중국산 제품을 고객께서 인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래핑이 시공되신 거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차주분은 방방 뛰시고 난리가 나신 상태시죠. 예. 아무쪼록 저희는 뭐 사실 뭐 어디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만하게 예,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관례로 예,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실경험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택랩 제품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하고서 택랩 제품으로 시공을 안 하고 비슷한 제품에 중국산으로 시공한 업체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 차주분이 저희 회사까지 방문을 하셔서 이 제품 여기 거 맞냐라고 물어보셨었어요. 보셔가지고 저희 사실 중국산 제품 보면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 택랩 거 아니다. 우리 쪽에서 물건이 나간 적도 없고, 이건 뭐 그 업체로 나간 적도 없다. 그 차주 바로 그 상태로 어디로 달려가셨냐면은 경찰서로 가셨어요. 사기죠, 사기요. 그래서 그때 차주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던 게 사기로 고소를 했고 아마 그 합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무튼 경기도 어디 정확히 생각하는데 아무튼 형사분한테도 전화가 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제품을 속이고 하면 안 되세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시고 필름을 제거하면서 정말 느꼈던 거는 필름 판매하는 사람도 믿지 마세요. 필름 판매하시는 분도 믿지 마시고 시공점에서도 믿지 마셔야 돼요. 오로지 제 차는 본인의 차는 본인이 지켜야 된다는 걸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전혀 사실 양쪽 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산인지 어디 건지 그냥 누가 어디 제품이에요 뭐 하면 그냥 그걸 믿는다는 건 지금 워낙 중국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중국산에 특히 지금 타겟을 잡고 있는 거는 미국 택랩사의 제품을 타겟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고강택 하이그로시 그리고 고품질 우리는 계속 제품을 상향한다는 이 택랩 자체의 슬로건 그러니까 가훈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거의다가 이 택랩사들을 타겟으로 해서 중국 애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도 믿지 마세요. 시공점도 믿지 마세요. 고객님들은 시공점도 믿지 마시고요. 필름 판매하는 저는 사실 시공점 하시는 사장님도 필름 판매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믿을 건 오늘 한 가지입니다. 우선 제품 꼭 확인하세요. 시공점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고객님들만 제품 꼭 확인하세요. 제품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제품이 시공을 받으시면 분명히 이렇게 샘플칩이나 필름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필름에는 분명히 정확한 제조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택랩 같은 경우는 QR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이게 QR코드시거든요. QR코드만 찍으셔도 중국이랬나? 이 중국놈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합법적인 짝퉁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까? 합법적인. 우리나라 같은 데서 벌써 다 잡아갔어요. 예. 말도 안 되죠. 그 형사들이 다 잡아갔지. 이거, 짝퉁을 괜히 압수합니까요? 근데, 짝퉁을 시공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그걸 속이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라서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 제품 중국산 제품 아니면 뭐 정품 제품 확인하는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택랩은 또 어디 제조사에도 없는 이런 QR 코드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 이거 그냥 보시면 되시고요. 우선 필름 자체에 선명하게 그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으시고요. 이 점착층이라고 그러죠. 점착층. 점착층에도 필름 제조사의 정확한 마크가 새겨져 있으세요. 근데 여기까지도 사실 믿지 말으셔야 돼요. 예. 이제는 이제는 별의 별걸 다 짝퉁으로 만듭니다. 이제 중국이요. 그러니까 정말 믿으셔야 할 건 그 제품에 우선은 뭐 제품은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제품의 박스, 필름의 뭐 그 로고, 그리고 점착 쪽에 또 로고 그런 것도 다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실 거. 영국 거면 영국 거, 프랑스 거면 프랑스 거, 그리고 미국 거면 미국 거. 그 나라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제품하고 내가 진짜 시공 받으려는 제품하고 완벽하게 일치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그냥 중국산 제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돈 100만원도 안 하고 시공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더 내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차는 또 어떤 상태가 될지 모릅니다요. 제가 전편에 이 차에 그 필름 제거하면서 찍었지만은 아주 큰 피해를 보셨어. 이거 무슨 지갑도 아니고, 아, 지갑도 짝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사실 하도 똥 같은 지갑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짝퉁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진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번에 짝퉁인 걸 알더라고요. 아, 참, 그때 좀 창피했던 적이 있습니다요. 예. 마지막으로 꼭 그 나라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나라 사이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중국산은 사이트가 중국에 있으세요. 중국산 사이트, 필름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허접하게 만들었는지 보이실 거예요. 근데 뭐 3M, 에이버리, 뭐 텍넵, 뭐 한마디로 뭐 프랑스에 있는 핵시스, 유명하죠. 핵시스 유명하고, 뭐 텍넵, 하이그로시, 뭐 무강크롬 아주 유명한 제조사입니다. 뭐 3M, 에이버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필름의 이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네. 아, 유명하죠.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주 정확히 재원. 우리는 이걸 뭘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는 이 제품을 어떻게 연구 개발했는지까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중국산은 중국에 있으시고요. 사이트가 절대로 그거. 그러니까 싸게 하는 건 좋으세요. 싸게 하는 건 좋으신데, 절대로 꼭 중국산인지 아닌지 그건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요. 왜냐면 그 차이는 극명하게 나는 게요. 이런 거죠. 내가 시공 받았는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차의 필름의 상태가 이상해집니다요. 예. 그게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필름을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중국산은 싸게 했다고 싸게 해서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요. 나중에 그 문제가 됐을 때 중국산을 알고서 했으면은 그걸 누구에게도 피해를 받은 거에 누구에게도 하소연 못합니다. 예, 중국산 제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정품 제품 꼭 확인하시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 예, 제규어 XE 차량 지금 다 완료가 되셨어요. 어저께 어저께 두 편. 제가 중국산이고 뭐 이렇게 시공되고 막 정말 너무 어이없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지금 이 완편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완편, 지금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편을 이제 말씀하는데, 어떤 이 제거하거나 그러면서 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차주님도 뭐 아무튼 간에 지금 난리가 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 뭐 시공점에서 뭐 그런 걸 하는 곳은 없겠지만은 그냥 차주님하고 원만하게 뭐 혹시라도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중국산 제품을 쓰고 싶은 시공업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요. 예, 제규어 XE 차량, 예, 중국산 제품 필름 제거하고 예, 미국 텍넵사는 본사가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예, 위치해 있고요. 그쪽에 사이트 또 동일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텍넵사의 SMT라는 블레임 레드라고요.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SMT E15라는 제품이시고요. 15라는 제품이시고 제품의 두께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사실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마이크론은 이 내구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세요. 왜냐면은 필름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자외선이 침투하는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요. 근데 필름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자외선은 계속 그 점착층을 두드립니다요. 그러면은 이 자외선을 좀 많이 받거나 좀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은 사실상 내구성, 우리 이제 필름의 내구성을 평균적으로 텍넵도 2년에서 3년,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뭐 3M도 에이버리도 마찬가지로 평균 내구성은 2년에서 3년을 잡고 있어요. 근데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의 차이점이 그것들이에요. 그만큼 2, 3년을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필름의 두께가 정합니다요. 끝까지 침투를 하게 되면 이 점착은 도장을 파고들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정도까지 발생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러시니까 이 필름의 두께는 굉장히 중요하세요. 필름의 두께는 120마이크론이시고요. 120마이크론이시고요.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필름의 내구성은 2년에서 3년 정도 되세요. 그래서 SMT-E5라는 이 세라믹 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이 사틴 그 무광 제품하고는 틀려요. 지금 사진상으로도 사실 핸드폰에 지금 뽀샵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뽀샵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나마 저희가 지금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아이폰이 그나마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근데 그래도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세요. 그냥 저도 이 차량 그대로 사진만 찍어서 예, 이 차주님한테 전달해 줬는데 그 문자에 딱 그렇게 오셨어요. 와우 딱 오셨어요. 예. 우선 근데 이 차 직접 이제 전달 맡으시면 예, 이 차주님은 또 차 보내실 때도 탁송으로 보내셨는데 또 차를 탁송으로 보내달래요. 그러니까 저희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차를 찾으러 오실 때는 직접 찾으러 오셨으면 해요. 왜냐면은 이제 필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제 AS가 발생돼서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조치하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바로 그 탁송을 좀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열처리 이제 다 끝나서 지금 탁송 기사 이제 불러서 이제 바로 이제 또 여기 갈 건데요. 요거 지금 전에는 앞뒤 범퍼나든가 손잡이 사이드 미러를 조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실시간 방송에 이 퀄리티 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차주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오버랩한 부분들이라든가 필름이 왜 요런 정도 말아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아예 영상에서 소개드리기 시켜주시면 차주님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아 내 차가 이렇게 작업됐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게요. 아, 지금 또 차주님 보고 계실 거라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차 사진들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예, 요 제품은 미국 텍랩사의 SMT-E5라는 뭐 새틴 무광 세라믹 크롬이세요. 레드 색상이시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정품 제품 파는 수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차인데 금방 전화 드릴게요.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사틴 제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무광 크롬 라인들이 지금 텍랩에는 벌써 한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정품 제품은 에이버리 3M도 무광 크롬 제품들 없습니다. 무광 크롬 제품. 이게 차는 진짜로 어떤 필름이 시공되어 있을 때 이게 앞뒤 범퍼가 딱 조립이 돼야지 진짜 그래야지 이 퀄리티가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예. 지금 이니셜이라가 그거는 그대로 전에 시공하셨던 대로 예, 그대로 다시 그냥 재부착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예, 전에 칼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블랙 유광으로 다시 작업을 했고요. 손잡이는 블랙 유광으로 작업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앞에 분 그릴 부분 같은 경우 요거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 육안으로 보는 게 훨씬 있습니다. 텍랩은 어떻게 조명을 때려도 이게 그 느낌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차지시러 오시면은 제가 항상 제가 들은 게 뭐 손님들이 말을 안 해요. 막 클레임을 우선 안 걸어요. 제가 또 이제 요 이 제규 XE가 사실상 월요일 날 그 BMW M340i 차량을 맡기셨던 차주님이 소개시켜줘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M340i에 또 이제 시공하다가 또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예, 요렇게 전체적으로 우선 작업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시공하시는 업체분들마다 이 작업 방식은 다 틀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 방식이 이러세요. 차량의 우선 칼라를 보고서 작업 방식이 바뀌고요. 그리고 차량의 도장의 상태, 예, 또 도장의 상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희는 이제 내가 우리가 필름을 얼마만큼 안쪽으로 말아 들어갈 건지 그거에 따라서 틀리세요. 네. 우선 앞범퍼 차주님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범퍼는 완전 탈착해서 작업을 했고요. 오버랩이 들어간 부분들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이 보이는 선상에서는 오버랩이 안 들어가셨죠. 예, 가까이 어디서 오버랩이 들어간지 보여드릴게요. 네, 최대한 안 보이는 이 위쪽에서 오버랩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서 있으면 사실상 얘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그쪽에서 오버랩이 들어갔고, 지금 보시면 또 카메라를 가까이서 대볼게요. 오버랩 부분은 안 보이시죠? 근데 오버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판에. 그러니까 요렇게 라인이 오버랩이 들어간 거세요.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은 이 여기의 굴곡과 여기의 굴곡이 굉장히 심해요. 이걸 다 늘려서 가면은 필름의 변색은 변색대로 다 될 것이고요. 이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마 뭐 7년차 10년차 그러신 사장님들하고 저하고 작업 방식이 좀 비슷할 것 같으세요. 뭐 아니시면 뭐 전화로라도 이렇게 작업하시면 더 퀄리티가 나오신다고 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말 잘 듣습니다요. 뭐 네, 그러시고 또 이제 오버랩 부분 들어간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세요. 요거는 좀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보시면 여기 지금 오버랩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안쪽이요. 이거 필름이 절대로 한 장으로 치지 못하고요. 정말 이거 한 장으로 치시는 손님들은 시공점 사장님들은 저 가서 배워야 돼요. 근데 아마 비슷할 거고. 근데 오버랩이 이렇게 위까지 끝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도장이 조금씩 떨어져 있던 분들이라서 좀 오버랩이 좀 올라왔어요. 좀 많이요. 저희가 이 같은 제규어라도 도장의 상태라든가 컬러 그런 거에 따라서 오버랩이 들어갑니다. 오버랩이 거기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손님 차주분한테 분명히 전달이 되세요. 전달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이는 우리가 이제 딱 보이는 부분들은 오버랩 이런 데는 단정으로 치고 들어가거든요. 예, 이렇게 범퍼 작업했고요. 그리고 본넷에서는 전에는 좀 필름이 안 좋은 제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아주 좀 많았어요. 그런 게 많았는데 요거 열 처리 좀 해줘요. 열 처리 안 했죠? 빨리 열 처리해. 지금 차 지금 탁송 지금 불러야 돼요. 예, 예? 여기 지금 근데 이 차 사장님께서 굉장히 막 이물질 들어간 거에 민감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했고요. 근데 이제 사주님 요런 거 이제 도장에 조금씩 들어가고 요거 보시면 사장님 요거 도장입니다. 도장입니다요. 저희가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본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요. 저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쪽 라인의 이 본넷 같은 부분은 사실 이 고객님들이 좀 문을 잘 그래도 좀 그나마 다른 거에서 좀 뭐 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량 같은 경우 차종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이쪽 라인에 띠루 라인을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규어 타입들은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요. 요게 범퍼 안쪽인데 요 정도까지 작업이 들어가세요. 네. 사장님 안 바쁘면 금방 한 5분 안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사장님? 네.
네. 요렇게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원래는 사실 저희는 이 차량의 색상이 검정색이어서 요 안쪽에서 커팅이 들어가요. 근데 도장이 사실 앞범퍼도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요쪽까지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추후 뭐 에이스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그러시면은 저희가 이 라인 작업을 다시 해드리는 거죠. 이게 다 도장의 상태나 컬러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원래 도장 색상이 보이지, 그러니까 차문을 닫았을 때 원래 도장 색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시고요. 만약에 이 차량이 도장색이 뭐 흰색이었다 하시면은 우리가 차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원래 도장색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차량이 도장색이 하얀색이었다면 아마 조금 더 들어갔을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검정색 차량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는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요 차량은 이제 여기에 본드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고, 실제적으로 검정색 차량이면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질 않으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네네. 요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BMW 그 M340 차주 사장님께서는 사실상 저희가 다 작업이 완료되고 촬영을 하려고 이 창문을 올렸었어요. 근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게 창문이 여기가 이 금이 다 있어 창문이 깨져 있더라고요. 예, 깨져 있어 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사실 이 앞쪽 유리 같은 경우에 간혹 그것도 한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이걸 뭔가를 들고 있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려 가지고 앞유리가 약간의 스톤칩이 생긴 적은 있었는데, 20년 동안 제가 이 BMW라든가 어떤 차종에도 이 유리가 깨진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여기 딱 했을 때 그게 금이 가서 쫙 타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주님한테 말씀드리고 다행히 국내에 BMW 제조 그 BMW 확인해서 재고가 있어가지고 차주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빠른 교환하고 썬팅 코드 번호까지 다 받아가지고 요거를 지금 물건을 요번 주에 받게 되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수 사장님이 정말 감사한 게 이런 그 유리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재규어 차량도 이 그 문제 저희가 유리를 사실 깨먹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차주님이 또 이 재규어 차량을 보내주시고, 또 그 상태에서 요 차주님께서 그 또 다른 그 사틴 크롬 그 컬러 물어보시면서 차를 또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냥 계속 죄송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경위가 돼서 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보험도 다 가입이 돼 있어서 빠른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텍랩사의 SMT15R은 플레임 레드라는 색상이시고요. 무광 크롬 계열이십니다. 무광 크롬 계열. 요 차량은 이제 열 처리 후에 빠르게 출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m up again. I got tired eyes, need a cup of blend. That's right, in the AM, that's my only friend. No light, just the sun coming up on the horizon. I lose track of time, yeah, I move fast and climb. A new class divine, yeah, true passion shines. And I'm through passing time, I choose stacking dimes. You snooze half the time while I move passing by.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pods,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